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좀 환하게 웃으시면서 명절 잘 보내셨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좋은 사람 좋은 소식인데 명절에 여러분 친척들 많이 만났어요? 네, 친척들 만나면은 말들이 많으시죠? 여러분도 물론 말을 많이 했겠죠? 좋은 소식을 전했나요? 나쁜 소식을 전했나요? 남의 험담을 했나요? 아니면 남 칭찬을 했나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친척들 만나면요 늘 남을 혼내고 안 좋은 이야기하는 사람은 작년 추석도 그러고 재작년 추석도 올 추석도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은 조용하고 늘 남 격려하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러죠. 참 신기하죠. 좋은 사람은 참 좋은 말을 많이 하고요 나쁜 사람은 늘 입만 벌리면 남 형 보고 나쁜 말을 할 거야 아마. 그 전세 냈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특성화시키는 그런 어떤 규범이 있는가요? 우리가 그동안에 그 말씀을 살펴볼 때 지난주 같은 경우 요압 장군 이야기 했잖아요. 요압 장군은 승리의 기쁜 소식을 비극으로 바꾼 사람이죠.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으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 승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기어이 자기 개인적인 또 자기의 공로의식 자기 입장에서 압살롬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승리의 기쁜 소식이 비극으로 통곡으로 그 우울하고 침울한 그런 아주 이상한 승리를 맛보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나쁜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고요 또 좋은 소식 속에 있는 어떤 비극적인 요소를 간파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오늘 이제 우리가 몇 사람 살펴보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구스 사람이, 전령이죠, 전령. 구스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나쁜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착각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쁜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착각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되게 미련해요. 남을 배려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있게 되죠. 승리의 기쁜 소식 속에도 비극적인 요소가 담겨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상대편의 입장을 조금만 고려해보면 나한테 우리한테 모두에게 좋은 것 같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배려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요압 장군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소식을 전하러 가잖아요. 가서 다윗 왕을 만나서 당당하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 이 사람이 생각이 도대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궁금할 정도예요. 자, 32절을 한번 봐보세요. 3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정말 원수, 왕의 원수들,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그 청년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참하게 잘 죽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걸 묻는 사람이 다윗이고 죽은 사람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근데 그 반역한 놈 어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리고 전쟁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젊은 압살롬을 너그리 대해라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 구스 사람이요 아마 이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뭐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용병으로 온 것 같은데 전령으로 달리기를 잘하니까 이 사람이 용병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 무슨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지금 이 구스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왕과 반역자의 관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관계는 뭐예요? 더 변치 않는, 더 항구적인 관계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이걸 완전히 배제한 거예요. 구스 사람이 아마 장가를 안 가고, 안 가 있는 상태여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구스 사람은 다윗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어떤가 33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같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지금 이렇게 읽지만 원래 우리가 통곡을 하면서 읽어야 되죠. 만약에 입체적으로 낭독한다면 예. 내 아들 압살롬아 엉엉엉만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촌스럽게 해서 미안합니다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한마디도 반역자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이 반역자 내 아들 아마 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냥 내 아들일 뿐이에요. 근데 압살롬은 사실 암몬 왕자를 살해한 사람이잖아요. 살인자요. 그리고 간음을 하고 폐륜하잖아요. 후궁들을 그냥 백성들 앞에서 욕보인 자요. 그리고 지금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폐륜하요. 이게 세상에 악한 인간도 이런 악한 인간이 없어요. 그럼 누가 봐도 압살롬은 제거 대상 1호예요. 이런 인간은 없어져야 돼요. 어떻게 인류 가운데 이런 인간이 있다는 게 인류에 스치죠. 그런데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 놀랍게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그냥 살인자도 아니요, 반역자도 아니요, 간음자도 아니요, 폐륜하도 아니요, 그냥 내 아들일 뿐이에요. 이 관계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승리 속에 어마어마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소식인 거예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거는. 근데 이게 좋은 소식으로 착각을 하고 열심히 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이 정도로 애통하고 있는데 그 심정을 왜 모르냐고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의 승리 속에서도 누군가는 아파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울 때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사람과 같이 뭐 정말 너무 멋진 애인이 생겼어요. 연애를 하게 됐어요.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그 사람 때문에 나머지 수많은 사람이 울고 있다는 걸 알아야죠. 내가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빼앗긴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티를 내면 안 돼요. 연애하는 티. 사람들이 모르게 사귀든지. 너무 티를 내면 많은 사람이 아파하잖아. 희망이 끊어지잖아. 근데 기쁜 소식 속에 누군가는 슬퍼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단세포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건 앞에서요, 우리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다윗 아버지로서 아들의 죽음 앞에서 절규하고 있는데 그 아들은 살인자요, 폐륜하였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떨까요? 그 아들이 나무에 매달려서 압살롬처럼 처참하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닦고 따귀를 맞고 침뱉을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하는 그 절규가 하나님이 주신 부성애 아니에요? 그 부성애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더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할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까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은 어떨까요? 왜 그걸 외면하셨을까요? 전능하신 분이. 그 이유는 또 다른 아들, 또 다른 딸들을 위해서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압살롬같이 타락한 자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외아들이 죽는 것을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비극이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나에게 원수일 수 있어요. 내가 용서 못하고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철이 들면 그게 부질없는 짓이었다는 걸 알고 더 사랑하게 되겠지만 일단 여러분 나이 때는요, 한번 원수는 막 영원한 원수처럼 생각하잖아요. 누군가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면은 용서가 안 되잖아요. 막 그 셈에 배치되면 교회 옮겨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는 그렇게 왼수인 것 같고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인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독생자가 죽임을 당해서라도 구원해야 될 내 아들이고 내 딸이에요. 여러분이 미워하고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아들 압살롬 하는 그 대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제 내 입장에서 모든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각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긍휼이 필요해요. 그런 시각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학교 많은 그 동료들이 그래요. 그렇게 쉽게 단순화시킬 수가 없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그 상황에서 그걸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마음이 그렇게 아프실 텐데 그 상황 자체를 기쁨의 소식으로, 왜냐하면 누군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비유가 나오죠. 정말 못된 인간이었죠.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을 떼가서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대로 사랑하죠. 그냥 아들이지 탕자라고 하지 않아요. 내 아들이. 여러분 지금 재산상의 손상을 얼마나 많이 입힌 그 멍청한 녀석인가 그렇게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내 아들이에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고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리는 거죠. 그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아버지에겐 중요하잖아요.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 너무 행복해 하셔요. 근데 형의 입장에서는 이런 나쁜 놈을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벌려주시느냐, 성공하냐 실패했느냐가 중요하고 재산을 탕진했느냐 재산을 남겼느냐가 더 중요한 게 돼 있죠. 자기 입장이죠 그거는. 그런데 아버지는 큰아들도 내 아들이요, 실패하고 엉망이 된 작은아들도 내 아들이에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대하는 다른 사람, 미워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딸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비극인데 좋은 소식으로 착각해서 잘못된 반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시각으로 모든 사람들을, 심지어 내 원수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없으면 나쁜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착각해갖고 정말 멍청한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막 통곡을 하고 있는데 막 그것도 모르고 기쁜 소식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으로 내 원수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너무 어려운 요구를 했나요? 그래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이번에 이제 아이마스의 입장을 보셨네요. 구스의 입장도 봤고, 요압은 지난주에 봤고, 이제 아이마스. 이 사람은 기쁜 소식만을 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이 아이마스는 승리의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기를 원했어요. 19절에 보면 이제 반란군이 진압이 되니까 자기가 빨리 전해주고 싶다고 이야기하죠.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가 이르되 청하는데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요압이 말려요. 왕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거 네가 전할 필요 없다. 오늘날 너는 전하면 안 된다. 말리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지금 왕의 아들이 죽은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게 승리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겼으나 비극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전령인 아이마스에게 너는 너같이 좋은 사람은 오늘 이런 나쁜 소식 전하면 안 돼. 그런데도 구스 사람을 이제 대신 보내니까 끝까지 한사코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23절을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이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그렇게 이제 막 급하게 빨리 갔어요. 그렇게 가가지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파수꾼이 보니까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럼 보니까 아이마스의 다른박질이에요. 다른박질이라는 모양을 보니까 아이마스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걷는 모습만 봐도 누군지 아는 거? 발자국 소리 따까닥 따까닥 걷는 소리만 봐도 누군지 아는 거 알아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 있어요? 저는 제 딸들의 걸음을 보면 이게 둘째 딸의 걸음인지 첫째 딸의 걸음인지 알아요. 달라요 소리가. 저는 다른박질 할 때 군대에서 완전군장하고 막 이제 달리기를 하거나 막 이럴 때 고참들이 저한테요 나만 뛰면 막 웃었어요. 쟤는 달리기 하는 게 이상해. 뭐 저렇게 뛰는 게 이상하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좀 제가 이게 다리가 좀 부실해가지고 뛰면 허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달리기를 잘 못해서 발이 안 딛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뛰는 모습도 희한하게 뛰었나 봐. 그러니까 막 고참들이 막 끼끼 웃고 그랬거든요. 달리기 할 때 저 이상하게 뛴다. 심한 말로 하면 저 여자가 뛰는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놀렸는데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뛰는 게 정석이야? 지네들 뛰는 거 봐야지. 고참들 뛰는 거 보니까 다들 희한하게 뛰더만. 나만 이상한 게 아니라 다 개성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마스가 막 뛰어오니까 전령이 왕에게 지금 앞에 뛰어오는 사람 보니까 아이마스의 다름입니다 했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27절에 이런 말해요. 자,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 자,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그러면 뭘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요. 나쁜 소식을 갖고 온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품이라는 것,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쉽게 판단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설교할 때도 그렇고 이제 일상생활하다 가끔 가다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보다 3년 후배, 우리 신촌교회 후배인데 그 사람은 이 가족을 같이 일어난 사람이고 항상 환하게 웃어요. 그리고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이야기만 하지 단 한 번도 제가 어두운 이야기를, 부정적인 이야기, 남 욕하는 이야기를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내 기분이 좋아지고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고 그래 그렇게 진취적이고 밝고 생기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태도를 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항상 좋은 소식을 이야기해요. 항상 밝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름다운 사람, 훌륭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말에 나타나 있어요. 말의 색깔이 어떤가, 배색이 어떻게 되는가, 말을 어떻게 조합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걸로 다 드러납니다. 그냥 속내가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보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늘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그거 입만 벌리면 아주 적극적이고 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외모가 그렇게 뭐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눈이 아주 빼어나다 뭐 이런 거, 알력이 안 좋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얼굴에 심이 고왔더라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요셉이나 다윗 같은 경우는 아주 붉고 고왔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뭐
그 아주 고전적인 아이돌이 요셉과 다윗 같은 사람들이에요. 용모가 빼어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잘생기고 뭐 훌륭해도 발이 예쁜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발이 예쁜 사람. 특히 이제 여자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연세 있는 여성분들을 보면요. 발은 안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뼈다구두나 이런 거 신다 보면은 이게 엄지발가락이 휘어지고 여기가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걸 몸이, 이 발이 지탱하려니까 발이 형태가 변형이 되고요. 그래서 발이 예쁘지가 않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성경에 보면요. 발이 예쁜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발이 되게 예뻐요. 어차피 여러분 안 보이죠, 그죠? 근데 제가 언제 한번 뒤집어 까서 한번 양말 벗고 보여줘 볼 수도 있어요. 발이 정말 예뻐요. 그건 뭘 의미하면 전체가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이건 외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 좀 읽어. 이사야서 52장 7절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냐면 아름답도다 하고 탄성을 지르. 야, 멋지다,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그런데 뭐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뭐요? 발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발이 아름다울 정도면은요, 너무 훌륭하다는 건데, 그 발이 왜 아름다워요? 좋은 소식을 전하니까. 제가 맨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름다운 사람이지. 발이 아름다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아름다움은 그가 무슨 소식을 전하느냐. 그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만나면요, 사람 판단하는 게 간단합니다. 입만 벌리면 좋은 이야기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맨날 비난하고 못된 말하는 거. 여러분을 누군가 사랑할 때, 누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 봤어요?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좋은 사람이죠. 그러면 맨날 칭찬만 이야기하죠. 그죠? 좋은 이야기하죠. 근데 사랑이 식으면 한두 가지씩 이제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죠. 나쁜 사람이 됐죠. 좋은 말 할 때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말 할 때는 나쁜 사람인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을 한다는 것,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지혜롭고 유능할 때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 이 사람이 지금은 요 모양이지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거라는 자신이 있을 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혜도 없고 능력이 없을 때, 내가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은 컨트롤이 안 될 것 같고 변화의 가능성이 없고 내 힘이 부칠 때는 나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에 대해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을 때 그런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자식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예요. 아, 너 잘할 거야. 아니, 훌륭해. 넌 미래가 잘 될 거야. 근데 내가 이제는 말빨이 안 막히고 내가 어떻게 얘를 바르게 인도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아이고 이 웬수야, 어쩌다 내가 니를 낳아가지고 꼭 니 같은 거 다 한번 낳아봐라 뭐 이러면서 절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늘 이야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볼 때요, 외모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외모가 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대학부에 연애하는 거 이렇게 다 흐름을 보니까 맨 외모 지상주의야. 내가 보기에 외모는 그럴싸한데 속이 텅텅 빈 사람이 많거든. 그 다음에 나중에 말썽 많이 피울 게 보여요. 목사의 눈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냥 외모만 보고 쫓아다니는 바보들이 있더라고. 그게 아니라 말을 봐야 돼, 말을. 좋은 소식을 전하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그것도 어떻게 좋은 이야기만 하고 살겠어요? 세상에 비리가 있고 악이 있고 잘못된 게 있고 죄가 있는데 좋은 소식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뭐 그러면 그거 누가 바로잡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사람은 그래도 좋은 이야기만 해. 왜 그런지 아세요?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역할을 해주니까. 나쁜 사람들은 항상 나쁜 이야기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여요. 그 나쁜 사람들은요, 은사가 뛰어나요. 다른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한 문제점과 죄악과 잘못된 걸 다 캐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인터넷 보면 할 일 되게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남들의 비난과 막 이런 거 찍고 뭐 연구하고 이래갖고 막 올리는 사람이요. 근데 그 은사 받았다니까요. 사명감으로 그 일을 한다니까요. 난 비난하고 욕하는데요, 지칠 줄을 모르고요. 얼마나 강인한 체력이 있고 잠도 안 자고요.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할 때는 막 거품 내면서까지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요. 정말 사명도 그런 사명이 없어요. 그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면 전 세계가 벌써 복음화됐을 거예요. 그런데 나쁜 소식을 전한 사람은 속에 있는 악이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탄의 하는 주 일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일과 사탄의 일이 딱 구분이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내내 하는 일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부정적인 일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들, 하수인들은 늘 부정적이고 사람 죽이는 말만 하는 거예요. 나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몰아세우기만 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일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나쁜 사람들은 늘 나쁜 소식을 전하는데 열정을 다해요. 거짓말도 막 만들어가고요. 어마어마한 창의력과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큼 뛰어난 상상의 세계를 가지고, 정확한 관찰력을 가지고 그 일을 사명으로 감당하죠. 그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역시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내내 거짓말 퍼뜨리고 자기 것으로 거짓말을 창작을 해서 사람을 나쁜 데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온종일 밤낮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거짓말하면서 참소하고 남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여기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맞아, 사람 앞에서만 아니라요,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 앞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밤낮 뭐예요? 참소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오직 하겠어요. 시도 때도 없다는 거예요. 밤낮 하는 일이 뭐예요? 입만 벌리면 남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 아비가 하는 짓을 그 자식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자식들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분하고 그래갖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할 때는 사탄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잡이 노릇 하는 거예요. 그 참소하는 일을 한다니까요. 내가 상처받으면, 내가 억울하면, 내가 절망스럽고 낙심이 될 때는 놀랍게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해요. 베드로 같은 경우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부정적인 이야기 하다가 어떤 말 들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러고 칭찬을 받았던 그가 말이 부정적이 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비난하니까 당장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좋은 소식을 말하냐 나쁜 소식을 말하냐가 사탄의 앞잡이가 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사람은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12 정탐꾼을 파견하죠. 그럴 때 10명의 정탐꾼이요, 가나안 땅을 악평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으로 거대한 거인들이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그들에 비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어땠겠냐? 완전히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신드림에 걸려가지고. 똑같은 땅을 보고 갈렙과 여호사는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립니다. 거기는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다. 풍요로운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 되게 크더라. 똑같은 현상을 보고 좋게 평하고 좋은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 10명의 정탐꾼 이야기 듣고 전 백성이 전부 다 통곡하고 울면서 절망에 빠졌고 이 두 명이 분연히 일어나서 울음을 그치게 하고 우리가 가서 취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윗이 하는 말 뭐라 그랬어요?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좋은 소식을 전하리라. 한번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말만 하세요.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하세요.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라니까요. 세상에 불의와 잘못된 거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그건 침묵하란 말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전문적으로 하는 은사받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사탄의 자식들이 그건 알아서 한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의사가 도살하는 사람 역할을 하면 돼요? 아, 누군가가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양도 잡아야 되는데 그럼 의사가 그거 하면 되냐고요. 의사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걸 하는 거예요. 그죠? 도축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 나는 좋은 사람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자면 누가 전하겠어요? 세상을 누가 구원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은 좋은 사람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결심하세요. 그 명절 때 만나서 누구 흉보았다고 회개해야 돼요. 실현당했다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이번에 명절에 가다가 어떻게 되나 그런 소리 생각하고 그랬던 거 회개해야 돼요. 아셨죠? 좋은 사람은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나쁜 소식도 기쁜 소식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쁜 소식도 기쁜 소식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놀랍게 아주 안 좋은 상황도 기쁜 소식으로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자기가 희생을 하고 섬겨서 안 좋은 상황을 복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나쁜 소식을 그냥 나쁜 소식으로 전달하는 것은 이게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하거나 무능하거나 악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관심이 있다면 내게 나쁜 소식이 그 상황 속에서 보여지거나 소식이 들릴 때 야 그런 말 하지 마. 그 사람 그런 실수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훌륭한 일을 했어. 한 가지 가지고 그 사람을 매도하지 말아야지. 나쁜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죠. 그죠? 나쁘고 안 좋은 사람들을 경험하지만 그 나쁘고 안 좋은 사람들을 잘 섬겨서 사랑으로 감동시켜서 좋은 사람이 되게 해야죠.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을 만난 다음에는 변화되게 해야죠. 그게 내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어제 제 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빠는 왜 살아? 사는 이유가 뭐야?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나는 사람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정말 보람 있는 이유에서 산다. 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존재가 과연 좋은 직장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승진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취직을 좋은 데 하든 나쁜 데 하든 좋고 나쁘고의 개념도 별로 없지만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여러분 존재 자체는 나쁜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바꾸는데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어떤 직장에 다니면은 그 직장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희망이 생기고 미래가 열리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위대한 일이에요. 나쁜 상황을 좋은 소식으로 바꾸는 사람, 그게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위대함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최악의 상황, 가장 억울하고 안타까운 현실, 그게 뭐냐면 죄 없고 흠 없는 그분이 압살롬과 다르잖아요. 그런데 나무에 매달려서 참혹하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욕을 먹으면서 가장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이는 정말 악한 상황이었어요. 이 저주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 가장 나쁜 소식을 가장 기쁜 소식으로 바꾼 게 예수님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그렇게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그 형편에서 최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로마의 장교가 사형을 집행하던 사람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잖아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전 인류는 가장 잔인하고 못된 짓을 한 그 참혹한 현장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뜨겁게 느끼고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최악의 상황이 가장 거룩하고 기쁜 소식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십자가라는 참혹한 일이 인류 구원의 상징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죠. 가장 나쁜 소식을 가장 좋은 소식으로 바꾸는 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지금 개인적으로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건 인간관계 속에서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배신받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나쁜 상황이고 나쁜 소식이니까 나도 나쁜 상황 나쁜 소식을 흘려보내는 것은 그 스스로를 무가차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을 거쳐서 가면 좋은 게 나가야죠. 마치 정수기 필터처럼 오염된 물질이 들어왔다가 맑은 것이 나가게 해야지 어떻게 여러분을 거쳐가면 더 더러워져서 나가면 어떻게 더 심각한 상황이 돼서 나가면 그거 왜 존재하냐고 그거. 여러분 있으나 마나잖아요. 없는 게 낫잖아요. 그게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가장 참혹한 그 상황을 복음이라고 해요.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너무너무 나쁜 순간이에요. 그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 압살롬이 죽을 때 그 다윗의 고통보다 훨씬 큰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널리 전파하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본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상대편의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너무 큰 아픔이지만 저들에게는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죄 용서의 기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인데 저는요 예수님 성탄절마다 그 설교를 할 때마다 이해가 안 갔었어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가장 큰 아픔이지. 자기 외아들이 마구간에 짐승처럼 태어났는데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는데 하나님은 왜 그걸 영광이라고 하시냐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는 가장 나쁜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가장 복된 상황으로 구원의 사건을 좋은 소식으로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상대편 위주로 바라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항상 양면이 존재해요. 내게 아픔이 있지만 상대편에게는 그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상대편의 아픔이 내게 기쁨이 될 수도 있어요.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복된 소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20만 원 봉투를 가지고 다니다가 갑자기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죠. 한 달 용돈이 다 날아갔으니. 그런데 그 누군가에게는 신나는 순간이죠. 우와, 내가 지금 며칠을 굶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20만 원을 이렇게 보내주시다니. 그럼 여러분 돈 잊어버렸을 때 그걸 줄 사람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니까 이게 잃어버리게 했군요. 만약 이런 식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정말 기쁨일 수 있잖아요.
최악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최선의 상황으로 바꿔서 흘려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지금 아직 굳어지지 않았죠. 아직 뇌가 경색되지 않았죠. 뇌차량 MRI 같은 거 해보면 석화가 아직 안 됐죠. 하얗게 나오지 않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고대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갑자기 왕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인물이 너무 뛰어나고 인품이 좋고 겸손하니까 왕으로 임명을 했는데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생각해서 도망갔어요. 그리고는 서로 쟁기를 키면서 이제 밭을 가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밭을 갈고 소를 물고 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울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요단강 건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족속이 무차별하게 학살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그 순간에 굉장히 나쁜 상황이잖아요. 나쁜 소식이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는 그냥 통곡을 하면서 백성들을 모아요. 그리고 왕의 마음을 갑자기 갖는 거예요. 그 나쁜 소식 때문에 군사를 모아서 쫓아가서 암몬 족속을 무찌르고 자기 백성을 보호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자, 나쁜 상황, 나쁜 소식이 사명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으로 승리 소식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왕으로 임명이 됐는데도 왕의 자의식을 갖추기가 힘들었는데 그냥 농사꾼처럼 살았는데 나쁜 상황, 나쁜 소식이 왕을 왕되게 한 거예요. 사명감을 찾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서 나쁜 소식이 여러분 주위 환경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소식을 들을 때 좋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있나? 이걸 내가 좋게 만들어야겠다. 자, 다윗을 생각해보세요.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군대에 면회 갔어요. 근데 골리앗을 본 거예요. 왕도 떨고 있고 장군들도 떨고 있고 병사들 다 벌벌 떨고 있고 패전의 위기 속에 있고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소년 다윗은 오래전에 사무엘이 자기의 기름 부었던 왕으로 기름 부었던 것이 그때 나쁜 상황을 보고 갑자기 사명감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내가 저 할례받지 못한 자의 목을 베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그리고 승리의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란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훌륭한 인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쁜 소식인데 그걸 갖다가 좋은 소식으로 바꾸는 것이 영웅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고난, 나름대로 고난이 있고 가난이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 상처가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것들이요,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예요, 기회예요. 그것이 좋은 소식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과가 되고 필터가 돼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는 좋은 소식을 전하느냐 나쁜 소식을 전하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쁜 소식을 말하는 사람은 그 순간 사탄의 앞잡이가 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그 순간 가장 고결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주 이야기하는 간절한 소원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아까 이사야서 52장 7절 이야기했잖아요. 아름다운 발이요. 바로 그 6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발도 아름다우면 전신이 다 아름다운 거라 그랬잖아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다스리고 그분이 주권이 임하기 때문에 아무리 전쟁의 소리가 있어도 평화가 선포될 수 있다. 아무리 비극이 있어도 거기에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평화를 공표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전쟁의 소문이요,
뭐 미국에서 뭐 무역 문제로 또 중국에서 사드 문제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고 다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평화가 선포되고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다윗처럼 사울처럼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에요. 참 매스컴 믿지 않는 많은 어른들과 아이들까지 온통 부정적인 이야기뿐이에요. 다들 누구 때문이다? 정부가, 대통령이, 나라가, 과거의 정권이 다들 나쁜 이야기, 나쁜 소식을 전해요. 참소하는 일을 해요. 그것이 나라를 구원하지 못해요. 사명감이 일어나야죠. 이럴 때 여러분이 위대한 꿈을 가져야죠. 내가 이 시대를 바꾸겠다, 평화의 시대를 만들겠다, 내가 잘 준비되어서 좋은 소식을 이 땅 가운데 일으키고야 말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공부하고 노력해야죠. 비전이 있어야죠. 왜 살아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누구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많이 벌기 위해서?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을 좋은 소식으로,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바꿔서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살아있는 거예요. 멋진 인생이 되세요.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에 태어나셨어요. 마음가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태어난 시대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 맞아 죽는 사람,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사람이 수 없는 때 그곳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회당에서 처음 설교를 하실 때 메시아로서 취임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뭐하러 왔냐? 내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왔다고 하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다 기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간단하냐, 못 배우느냐,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 희망이라고 믿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세요. 여러분만 거치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건 많은 상황 속에서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여러분을 통과하면 괜찮아, 그 아이가 나 욕한 거 다 나를 위해서야, 내가 행한 것보다는 그래도 많이 날 배려해줬네, 그를 축복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만 통과하면 맑은 물이 나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이 되고 복음이 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동안 슬픈 소식도 좋은 소식으로 착각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입만 벌리면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어리석음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주님 말씀 앞에 내 인생에 일대 전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입에서 다시는 참소하는 말과 부정적인 말과 정죄하는 말과 판단하는 말이 나가지 않게 하시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만 거치면 모든 소식이 좋은 소식이 돼서 나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 아파하는데 참된 자유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병든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날 치유하여 주십시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이 이렇게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유대의 쓴받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과 온전히 기대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시대의 소망이 되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위에 한국교회와 이 민족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